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 게시판 활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격 수업 게시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켜볼게요. 자, 화면을 켰습니다. 자, 구글로 아이디 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구글로 로그인을 하면은 저 화면이 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세요. 우측 상단에 점점점점점점점 무려 점이 9개가 있는 버튼이 보이죠? 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룸이란 아이콘이 생겨요. 클래스룸 버튼을 클릭하면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9개가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클래스룸 버튼을 눌러보세요. 클래스룸 버튼을 눌렀더니 과목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자, 고3 영어회화 B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당장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과목명을 클릭합니다. 자, 고3 영어회화 B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고3 영어회화 B 수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상단에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4개의 글씨가 보이죠? 스트림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수업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업 버튼을 클릭했더니 공지사항, 출석 퀴즈 답 제출 게시판, 온라인 수업 자료, 강성호 영어쌤 소통 게시판이 나타났습니다. 자, 공지사항 바로 밑에 보면은 출석 퀴즈 답 제출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인증은 이 출석 인증 게시판에 게시글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죠. 저는 몇 월 며칠 날 수업 출석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이 생기면은 여러분 칼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만 찾아가서 출석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칼라 동그라미가 파란색 칼라 동그라미가 흑백 동그라미로 바뀌게 되겠죠? 쉽죠? 그 다음에 출석 퀴즈 답 제출 게시판 밑에 보면은 온라인 수업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자료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업 자료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해당 날짜에 게시글을 찾아서 해당 일자의 수업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주세요. 자, 공지사항 게시판은 맨 위에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글도 읽고요.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자, 그럼 출석 퀴즈 답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보세요. 빨간색 뭐라고 적혀있죠? Yes, 여기를 누른 후에 출석 퀴즈의 답을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하겠습니다 라는 버튼이 있죠. 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빨간색 글씨를 클릭하면은 자, 이 텍스트에 보이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그 동그라미에 클릭해봅시다. 자, 동그라미를 클릭하면은 방금까지 흑백으로 적혀있던 제출 버튼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제출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면 그 파란색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파란색 제출 버튼을 클릭했더니 질문이 뜨네요. 답변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라고 써있죠. 그럼 제출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대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제출함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그러면 그날 출석 인증은 모두 완료가 된 것입니다. 출석 인증 퀴즈 답의 제출이 모두 완료되면 파란색 칼라 동그라미가 흑백 동그라미로 바뀌게 된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출석 인증 완료의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자료 게시판에는 그날 그날 수업 자료 동영상이 있습니다. 수업 동영상 자료를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맨 밑에 보면은 강성호 영어쌤 소통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게시판에는 강성호 선생님의 연락처, 그리고 카페, 유튜브 사이트, 그리고 페이스북 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자, 원격 수업 게시판 활용하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